XSFM입니다. PODERA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끈적임 없이 마법처럼 흡수되는 텍스처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물 한 방울 안 섞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천연 보호막하세요. 빅그린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광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긴급사연 남깁니다. 긴급사연이라는데 네. 사실은 3주 후에 소개됩니다. 네. 제가 오, 이런 사연이 있었네 시간이 많아서 좀 뒤져보다가 간만에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 곳은 3호선 삼송역에서 가까운 고양시입니다. 아. 경인권의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그거 아닙니까? 서울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쪽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서울을 그냥 지나쳐서 건너가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뭐 삼성 이상의 장군이에요. 그래도 싫을 것 같아요. 헬기를 타고 다니라 그래도 싫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경기도 광주시를 왔다 갔다 한다? 아. 대중교통으로 가면 넉넉히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래요. 왕복 5시간이라고 하면 더 실감나네요. 왕복 5시간이면 뭐 대전까지는 갔다 오는 거죠? 보통 서울에서? 하루에 5.5분의 1쯤 됩니다. 대전까지 못 갔다 오나? 천안까지는 갔다 오겠네요. 네. 아침에 버스를 타고 종로에 가서 3호선으로 갈아타러 가는데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네. 낙원상가 앞에 탑골공원 방향으로 길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네. 비둘기 한 마리가 제 앞으로 왔는데 옆에 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비둘기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죠. 네. 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옆에. 네. 네. 비둘기가 이분 안광희 씨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안광희 씨가 비둘기 옆에 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 주인공은 비둘기라는 거죠. 네.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그냥 날 지나쳐 가길 기다렸는데 그렇죠. 비둘기도 멈춰서 비둘기랑 아이컨택을 좀 하고 있었더니 비둘기가 갑자기 도약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호전적인 비둘기들이 네. 있죠. 아니 그 무슨 뭐지 수직 상승이라고 하나요? 그 전투기 왜 곧바로 헬기처럼 뜰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수직으로. 네. 네. 부스트 이러면서 이렇게 휙 하고. 제가 왼쪽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비둘기도 제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니라 행인이 되죠. 비둘기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또 동시에 비둘기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둘기한테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기도 어려운 상황. 좁은 복도 같은 데서 서로 길을 피해주려다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피해서 서로 길을 막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비둘기는 제 가슴에 아 정말? 제 가슴에 부딪혔고 저는 비둘기를 밀쳐내며 처음으로 비둘기를 만져보았습니다. 네, 이 사연의 주제문입니다. 비둘기를 만져보았습니다. 비둘기 만져본 사연. 이거 흔치 않아요. 가슴에 부딪혔고 저는 비둘기를 밀쳐내며 어머 왜 이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월요일이라 길이 막힐 것 같아 출근을 하기 위해 6시 20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왠지 괜히 웃겨요. 참고로 9시 반까지 출근이라 일터에 도착하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미대생이며 특히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작년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의 아이폰에서 보낸. 그렇죠. 미대생들은 또 아, 나의 아이폰에서 많이 보내죠. 얼마나 유능합니까? 이 짧은 사연 동안 자기 신상, 좋게 그러게. 된 사연, 그리고 이 소개 요파 씨에 소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 모든 걸 다 써놨어요. 천재적인 글쓰기다. 네. 심사위원을 정확히 공략했다. 네. 작년 12월에 졸업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정말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네. 앞으로 한 5년은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시게 될 미대생 출신이시네요. 그죠. 그때까지 계속 고향시를 다니신다면 정말이지. 아, 예. 비둘기 계속 만나겠네요. 여행의 왕이고요. 지하철 여행의 왕. 경기도 광주시에서 또 지하철역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시로 넘어가도 지하철역 드문드문. 예. 그러면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 지하철 탔다 지하철 탔다 지하철 탔다 버스 탔다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아, 그 몽롱한 와중에 비둘기랑 뭐는 못하겠습니까?
네. 아마 비둘기는 진짜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 못할 것 같아 이건. 너무 특이해 소개했어요. 저는 그렇게 횡단보도에 같이 서 있었던 적은 있어요. 오더니 같이 쓰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아, 비둘기가. 네. 그냥 파란불 바뀌니까 같이 걷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쪽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고립되는 거죠. 비둘기 같이 걸어가다가 네. 어 저쪽에 사람이 오네 어떡하지 하면서 막 두리번거다 갑자기 그 중앙 횡단보도 중앙에서 네.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네. 아 참 난 날 수 있었지 이러면서 부스트 하면서 싹 올라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다 꺄아 이러는 거죠. 너무 진짜 수직으로 하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둘기들은 진짜 약간 좀 뭐랄까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은. 뭔가 비둘기들은 뭔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아, 그죠. 뭔가 장난치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새들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참새들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는 새들이 있는가 하면 네. 비둘기처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간파하고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보면. 비둘기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서워서 잠깐 속도를 줄이게 된단 말입니다. 비둘기들이 시야 앞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꼭 그 성격 나름이라 진중하고 혹은 익스트림을 즐기는 놈들은 꼭 마지막까지 안 날아가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거리로 좁아들어 와야 그제서야 날아가고 막 사람 무섭게 쓰리. 요즘도 유해동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언젠 유해동물이었어요? 아, 유해동물로 지정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그럴걸요? 아. 옛날에 그 마포 쪽을 지나가다가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마포 구에서 한 건데, 그건 유해동물이라는. 비둘기 표현... 먹을 거 주지 말라고? 네. 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하는 그 뒤에가. 저는 그 남산극장 옆에 청설모 먹을 도토리를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건 본 적 있는데. 누가 먹었어? 그러니까 아, 도토리? 사람들이 따가잖아요. 아. 가을에. 예. 아. 아니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비둘기가 당당한 생태계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데 그거 약간 뭐 청년복지 하지 말자는 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당당하게 생태계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웃겼어요. 그러면 당당한, 당당한 생태, 여기서 말하는 시나 구청에서 말하는 당당한 생태계란 어. 실수로 터진 음식 쓰레기 봉투죠. 어. 그거 말고 없잖아. 그러네. 당당한 생태계를 그 자립을 고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비둘기도 아. 유전적이 되니까 저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네. 먹이를 줬을 때 의미 있는 네, 행위라고 도시가 어떻게 합니다. 되는지 모르지만 당당한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그 단어 선택이 너무 웃긴 뭐, 것 같았어요. 의미 있는 트라일 거라고 그 조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그쵸, 분들이 뭐, 연구에 참여해서 예 행정에 참여해서 낸 결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당한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네. 마치 그 한국 사람들이 황소개구리 먹어치우듯이. 근데 어차피 당당한 생태계 이런 데도 별로 좋아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막 클레이 슈팅하고 이럴 거면서. 네. 아, 비둘기가 당당한 생태계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고요. 그러니까. 그럼 예. 비둘기 입장에서는 그 사업 이후에 지금 자라난 애들은 되게 프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겠네. 내가 그때 너희들이 어? 당당한 아! 생태계 사업 때문에 그 이후 세대라고 나는. 마치 무슨. 당당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사람이 준 거 먹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내가 이명박 세대야. 그러면서 이해찬 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죠. 내가 이명박 세대 이후에 모의를 구했어 이놈들아. 네. 그 당시에 마포구 국회의원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뭐 강영석 세대야. 내가 당당하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외가리 사연이 나왔을 때 늘 생각했거든요. 아니 흔하디 흔한 새들 다 두고 왜 새 관련 사연이 외가리 사연이 제일 먼저 왔을까. 운명이죠, 그건. 네. 우리와의 운명이죠. 제가 기다렸던 비둘기 사연이 나오는 데까지. 네. 아, 저는 99번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